네, 저는 지금 방송기계 부스를 찾았습니다. 인쇄기계 업체인데요.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기계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요. 예. 아, 저희는 이제 21년 된 국내 유일하게 남은 인쇄기계 업체로서 지금 외부에도, 네, 외국에도, 국내에도 한 저희 환갑기로 따지면 한 400대, 로타리로 따지면 한 150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내 유일이다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제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예. 지금 전시장 부스에도 많은 기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방송 기계만의 어떤 제품 특징이 있다면요? 예, 저희는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인쇄 기계 돌리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기계도 이제 그분들에 맞춰서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오토 포지션 장치라고 원단 이송 거리만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원단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송 거리만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딱딱딱 맞추시게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객 맞춤형의 오토 포지션 장치까지. 맞습니다. 자, 끝으로요. 네. 이번 전시회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요? 지금 K프린트 위크에 일제, 그리고 중국제, 태국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한번 둘러보시고, 저희 한국, 여기 국내 업체 방송기계도 한번 보시고, 인쇄품질을 보시면은 저희 국내 업체 이제 방송기계께 확실하게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국내 업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외국계 기업 못지않게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서 인쇄 기술력 자부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송기계였습니다.